총선이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포착해 신고하는 이른바 선파라치들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포상금 최고액이 5억 원에 달합니다. 김진호 기자가 선파라치가 돼봤습니다. 총선 후보자 한 명이 현금을 꺼내 음식값을 계산합니다. 정당 관계자가 치킨값을 내주며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포착하는 선파라치와 지역 선관위에서 적발한 모습들입니다. 내부 고발이야. 총선이 다가오면서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잡으려는 선파라치들도 활발해집니다. 학원 특강도 열립니다. 후보자 밑에 있는 조직원이 그걸 은근하게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얼굴만 내밀고 인사하고 가면은 그 사람을 찍어달라는 거죠. 수업 이후엔 실전 투입입니다. 안경, 볼펜 등 각종 몰래 카메라가 무기입니다. 모니터까지 탑재된 가방 형태의 몰래 카메라입니다. 이 장비와 함께 이 후보자가 공짜 식사를 가지고 있다는 식당에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식당 간판과 주변에 세워진 자동차 번호를 찍습니다. 현장 포착을 못하면 식당 업주에게 소문을 확인하고 CCTV나 계산서를 얻으면 됩니다. 식당 업주는 소문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허탕입니다. 하지만 지난 4일까지 지난 총선 때보다 30% 이상 많은 선거사범 958명이 잡힌 터라 선파라치들은 선거 당일까지도 전국 현장을 쫓아다닙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